쇼시.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LG와 KT 11세 이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LG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도윤, 김태한, 백지웅, 임승훈, 이지석, 이호석, 윤동욱, 김태훈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KT입니다. 노지원, 김나윤, 전준혁, 권민수, 정창우, 전재현, 최영인, 최민영, 조윤영, 임수현, 신하섭, 서원영, 김찬우, 김신우, 구교휘, 조윤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치셨나요? 아니 발음이 어려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아, 그래도 정확하게 불러줘야죠. 어, 정확하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입술을 아주 꽉 깨물고 네. 그렇습니다. 직전 10세 이하 경기에서는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과연 이번 경기 KT가 오늘 첫 승리도 없거든요. 11세 이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로 옆에서 조금 봤는데, 네. 자, 직전 경기 이준희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 이준희 선수가 본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심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 모습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교체 투입된 이후에 멋진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자, 근데 네. 사실 본인 모습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쉬기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조금 많이 탈 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양팀 경기 팁오프로 시작했고 KT가 먼저 성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네, 시작하자마자 헤드볼 선언. 지금 윤동 선수가 무서운데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가져와 이런 느낌. 네, 원래 드라마를 보면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사이코패스들이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지금 윤동욱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만큼 웃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그렇죠. 더 무섭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농구 자체를 즐기고 있지만 굉장히 괴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렇죠. 농구 실력을 가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인데요. 코치님들도 지시를 할 때 막 혼내는 코치님들보다는 웃으면서 혼내는 코치님들이 더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윤동 선수를 보면서 미소를 네. 띄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멘탈도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무엇보다 멘탈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연속대 슛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윤. 아하. LG 연속대 슛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백지용. 자, 네다섯 차례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네. 선수들의 머리도 한번 맞았고요. 앞쪽 패스 구교휘. 끌어냈어요. 윤동욱. 윤동욱 선수의 피지컬이 지금 상대적으로는 월등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LG에서 나옵니다. 자, 조금은 근데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찬스는 많았습니다만 이제 2득점. 네. 선수들이 네. 2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약간은 지칠 수 있어요.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렇죠. 미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안에는 LG. 자, 그리고 반면에 KT는 지금 미들슛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만 볼 궤적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앞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김도윤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뭐 높이 그리고 파워에서 KT 선수들이 인정을 한 거죠. 네. 우리는 다른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권민수 2점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권민수 힘으로. 선수 힘으로 밀리지 않네요. 네. 김신우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KT. 하지만 이번에는 LG가 따냈습니다. 앞쪽 패스 연결 전방에서 끊었어요. 네. 자, KT는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볼을 다시 가져오고 있고요. 네. 경기 초반 권민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아웃 되면서 공격권은 LG에게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득점 장면이었죠. 자, 사실 뭐 리바운드 한 차례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은 힘겨운 득점이었습니다. 뒤쪽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지용 미들 점퍼.
네. 자, LG에서는 이 백지웅 선수가 또 리딩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인데. 네. 자, 전 경기에서는 백지웅 선수가 파울 관리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는 파울 관리까지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구교위가 공을 끌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교위, 김신우 뒤쪽, 권민수. 경기 초반 활발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던져봅니다. 깔끔해요. 네. 자, 결국에는 터질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시도했던 슛들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네. 자, 일단 권민수 선수가 지금 득점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남은 시간 동안 또 굉장히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페인트존에서 네. 3명 사이 헬드볼 선언. 자,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조금씩 더 격렬해지고 있고요. 네. 자, 앞에 백지웅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자,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타이밍을 빼앗았고 그리고 득점을 보여줬던 권민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KT의 스타일대로 양국농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앤아웃. KT가 공격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존 안쪽으로 움직여주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만큼 팀컬러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네. 윤동욱 탑에서 백지웅 흔들면서 오른쪽 돌파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윤동욱의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경기 4득점째. 네, 윤동욱 선수가 확실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편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네. 굉장히 KT 선수들이 특이한 점이 천천히 올라가요. 네. 그리고 페인트 존 안에 어떤 선수도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그냥 한 번 던지고 다시 내려가요. 하지만 지금 LG의 속공이 빠릅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KT 선수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미들슛의 정확도만 올라가게 된다면 네. 자, 그보다 더 편한 농구는 없죠. 그렇죠.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뒤쪽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구교휘 볼 잡았다 놓쳤습니다. 권민수 안쪽에 어떤 선수도 위치해있지 않습니다. 권민수 지금 상대적으로 권민수 선수가 가장 많이 슛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확도도 가장 높고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KT의 벤치에서 이제 이러한 권민수 선수의 능력을 알고 조금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지석이 뒤쪽으로 김도윤 네. 꽂힙니다. 상대적으로 LG 선수들은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미들슛도 자신감 있게 쏩니다. 네. 그만큼 동료 선수들을 믿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여나 이제 들어가지 않더라도 리바운드에서 워낙 현재 우세함을 보이고 있어서. 오! 자, 지금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자, 이게 상당히 뭐 포물선을 높게 그리진 않았는데. 그렇죠. 훅 들어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반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패스 연결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우중간 윤동욱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백샷. 네. 올려놓습니다. 자, 큰 키를 활용해서 뭐 폭도 넓고요. 네. 스텝 바로 밟으면서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KT와 LG 신장차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상반된 경기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권민수 페인트 이후에 하지만 막혔어요. 자, 권민수 선수가 슛을 시도하기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앞선에 있던 선수들이 곧바로 스크린을 걸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백지웅 볼을 잡고 누워있습니다. 이호석 볼 튕겨져 나왔습니다. 윤동욱 탑에서 이지석 스피드 빨라요. 이지석 하지만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의 리바운드 가담. 자,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는데 네. 자, 이 장면이죠. 네. 오우 지금은 무슨 싸움하러 가는 것 같아요. 자, 농구 경쟁이죠. 네. 지금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봐도 커리가 이제 던지고 나서 동료 선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고 백커트 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KT의 선수들도 보지 않고 심지어 페인트 존에 어떤 선수도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특이한 전술을 들고 나온 KT인데요. 네, 자 이번에 권민수! 오호! 깔끔한 득점! 권민수! 자. 하지만 KT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리는 거겠죠. 그렇죠. 권민수의 능력을 믿는 KT의 전술입니다. 자, 팀 컬러가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G가 공격을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스크린을 잘 걸어줬어요. 네. 권민수 선수가 빠르게 이동한 뒤에 곧바로 밸런스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권민수. 권민수. 자, KT 공격이죠. 네. 자, 이제 또 다섯 명이 같이 올라가죠. 오, 지금은 다른 양상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올라갑니다. 네.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변칙적으로 가져가야 상대 팀을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페인트 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골밑이에요. 자, 아쉽게 불발됐어요. 이번엔 다른 선택제를 가져갔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간 LG 속공 성공. 12-6 더블 스코어 차입니다. 지금은 전술을 좀 바꾼 것처럼 보인 KT인데요. 네. 자, 시작할 때 리딩 역할이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네. 전재현 선수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임승훈 반대쪽. 네. 지금 전준혁 선수가 볼을 놓치고 있었죠. 네. 이지석 돌아서면서 두 점 림 맞고 나왔어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원래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권민수 선수가 다 호의하고 있죠. 예, 달라고. 네. 네. 하지만 LG도 이 전략을 알기 때문에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득점은 권민수 선수가 주된 루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견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권민수 이번에 막혔어요. 김도윤의 루즈볼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오픈 기회 윤동호 놓쳤어요. 이지석 뒤쪽에서 리바운드에 이어 득점. 자, 점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지석 선수도 워낙 높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윤동욱 선수가 실패해도 곧바로 이지석의 리바운드, 이지석이 던지고 실패해도 윤동욱의 리바운드. 네. 어떻게 보면 LG도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전재현 바운드 패스 골밑까지 오랜만에 들어온 KT입니다. 다시 한번 막혔어요. LG는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샷클락 시간을 확인해봤던 윤동욱 반대쪽.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까지 네. 종료가 됐죠. LG와 KT의 경기 14-6으로 LG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상당히 LG가 선수들의 피지컬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경기를 가져갔고요. 그렇죠. KT로서는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스크린을 걸어주고 권민수 선수를 활용한 득점이 있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후반전 역전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의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동욱 선수의 피지컬이 지금 상대적으로는 월등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LG에서 나옵니다.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만 볼 궤적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앞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굉장히 빅시로 뒤쪽 권민수 경기 초반 활발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던져봅니다. 깔끔해요. 네. 자, 결국에는 터질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시도했던 간에 몸싸움이 조금씩 격렬해지고 있고요. 네. 자, 앞에 백지웅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 됐는데 네. 이 장면이죠. 네. 지금은 무슨 싸움
뽑아러 가는 것 같아요. 자, 경쟁이죠. 네.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 KT와 LG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전반전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KT의 5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프론트코트로 올라가는 장면이 압권이었어요. 명장면이죠. 네. 네. 자, 후반전 이제 LG의 공격으로 출발할 텐데 우선 중계석 앞쪽에 임승훈 선수가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자, 하프타임을 충분히 활용해서 KT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앞쪽을 길게 밀어줬어요. 김도윤. 아, KT의 선수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김도윤 선수의 위치를 조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죠. 자, 빠른 시간에 수다를 떨면서 올라가요. 네. 자, 지금 어떤 공격이 나올까요? 일단 네. 권민수예요. 지금 올라가는 데만 10초 이상 소요됐거든요. 권민수 오른쪽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권민수 패스 연결. 오, 스텝백. 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순간적으로 석점이 있나 헷갈렸어요. 네. 네, 일부러 라인 밖으로 나가서 백지웅 아이솔레이션 플레이 진행합니다. 백지웅 오픈 기회 두 점 에어볼. 권민수 계속해서 권민수가 네, 치고 올라갑니다. 아, 권민수 블락샷. 아, 마지막에 임승훈 선수에게 블락샷. 네. 아, 지금 올라가는 과정만 10초 이상 소요됩니다. 네, 지금 권민수 선수가 네. 너희 둘은 저기 앞쪽으로 가. 네. 손가락 보셨나요? 그렇죠. 선수들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수비를 흔들어주고 본인이 던질 생각이었는데 자, 그게 조금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계획은 있다요? 네, 그렇죠. 뭐 그 상황이 진행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죠. 그렇죠. 네. 되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2구 째죠? 네, 2구. 어, 아하!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LG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끌어냈어요. 아, 자, 지금 수비 숫자가 많은데 김신호 뒤쪽 패스 연결. KT가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오른쪽 돌파 권민수 두 점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부산 KT 선수들도 상당히 권민수 선수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백지웅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임승훈이 왼쪽으로 느껴졌죠. 선수들이 한 번씩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백지웅에게 이지서 두 점 고각으로 립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지서. 어, 권민수. 백지웅. 네. 권민수와의 대결. 백지웅 파울 얻어냅니다. 네. 자, 하지만 수비 자세부터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해줬는데 공격권은 LG입니다. 임승훈이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KT는 권민수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터치아웃 됐습니다. 김도윤 맞고 나갔다는 판정. 네. 저는 그 말이 떠오르는데 네. 그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이 그 작전 타임에 했던 말 중에 이제 레전드로 꼽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이제 외국인 용병 선수한테만 패스를 계속 주고 네. 제가 슛을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작전 타임 때 왜 슛을 안 하냐 떡 사세요 하면서 용병 선수만 찾냐 너희들도 자신 있게 던져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권민수 선수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제 다른 팀 동료 선수들도 자신감 있게 던지는 모습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자신감 있게 던져봤습니다만 걸렸습니다. 아, 빨라요 백지웅. 바운드 패스 끊어냈어요. 권민수가 잡아냈습니다. 권민수 속도를 늦췄다 올리고 있습니다. 권민수 패스 연결 끊겼어요. 이번에는 LG의 속공 찬스 뚫어냈어요. 골밑에서 백지용
쉽게 올려놓습니다. 자, 오히려 후반전에 LG는 조금 더 편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네. 자, 좀처럼 KT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권민수가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서 묘수를 찾아내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권민수. 조윤영 선수에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스크린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먼 거리. 어우, 네. 에어볼. 지금 권민수 선수도 상당히 조금 지쳐 보이거든요. 김도윤 힘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앤드원. 자, 추가 자유투 기회를 얻은 김도윤 선수인데, 네. 자, 오늘 제가 선수들이 추가 자유투를 얻었을 때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 백지웅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백지웅의 패스 연결, 네, 김도윤의 마무리까지. 네. 아하, 자,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지석이 돌아서면서 두 점 림 통과합니다. 네. 22대7 어느새 점수 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도윤 선수도 지금 현재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끌어냈어요. 임승훈 앞쪽으로 이지석, 이효석, 임승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패스를. 백지용. 아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도윤 올려놓습니다. 본인이 공격 리바운드. 지금 권민수 선수와 충돌이 조금 있었어요. 이지석의 두 점 길었어요. 자, LG는 이번에도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네, 이지석 미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빠르게 가야죠. 권민수 직접 해결하겠죠. 권민수 점퍼. 권민수 꽂혔어요. 네. 자, 속도를 살리다가 빠르게 멈춰선 이후에 점퍼. 아, 상당히 밸런스나 이렇게 힘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아, 권민수 선수가 확실히 그 미들슛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권민수는 저렇게 1대1을 시도한다면 한 명 정도는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KT의 동료들입니다. 자, 그리고 KT가 교체를 준비하는데. 네. 자, 25번에 23번인가요? 네. 23번이죠. 네, 서원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권민수가 수비를 제쳐놓고 미들 점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린샷이에요. 네.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마음까지 깔끔해지는 클린샷이었습니다. 클린샷이었습니다. 아, 지금 네, 임승훈 선수가 팔을 쭉 뻗어서 막았죠.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그대로 나가고. 윤동욱이 투입됐습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리바운드는 LG의 차지입니다. 백지윤과의 대결. 윤동이 앞쪽 패스 연결. 하지만 이지석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앞쪽에 이제 서원영 선수와 김도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조금 시야가 가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KT도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상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99번에 조윤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KT의 공격. 권민수.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파랑색 슬리브예요. 권민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외곽에서 살짝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던져봤고요. 권민수가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운드 권민수. 뱅크샷 쉽지 않습니다. 윤동욱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백지용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지석 이번에 마무리 짓습니다. 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민수 선수 스스로도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결국에는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 보입니다만. 네. 서원영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한 드리블이에요. 왼손으로는 선수를 막고 오른손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KT 선수들이 빠르게 그리고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LG의 선수들이 대인마크를 했을 때 뭐 권민수 선수든 서원영 선수든. 네. 패스를 해줄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권민수 직접 1대1 시도하겠죠. 권민수 스피드 빠릅니다. 네, 지금 에어볼. 네,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권민수 선수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네, 김도윤 파울이죠. 네, 지금은 파울로 끊었던 전재현이었습니다. 김도윤 선수도 정말 다부져요. 네, 몸도 유연하고요,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이 있잖아요. 자, 또 1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버리를 한 차례 쓸어 넘기고. 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3분이었는데 자, 바이올레이션 선언됐고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도현 선수가 조금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정말 잘해줬는데 조금 자유투의 영향이 큰가요? 조금 그렇죠. 네, 본인 플레이에 대한 네. 기대치가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주말 리그를 뛰고 있는 선수들 모두가 네. 자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재현 두 명 사이 패스 연결 끊겼습니다. 앞쪽으로 김도현. 아, 만회한 기회가 왔습니다. 네. 빠르게 따라가요. 김도현 올려놓습니다. 어우, 상당히 좋은 무브먼트 이은 슈팅까지. 네. 자, 김도윤 선수가 볼을 잡으러 달려가는데 네.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 공이야. 네. 어우, 권민수. 아, 권민수도 KT의 공격을 고군분투 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 권민수 선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백지용 안쪽으로 이지석이 높이를 활용한 공격 성공합니다. 지금도 네. 네, 지금도 백지웅과 환한 미소를 주고 받았어요. 자, 그리고 권민수 선수가 빠르게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자, KT 동료 선수들이 이제 모두 공을 받으러 와주지 않아가지고 네. 권민수 선수가 크게 선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부르고 있습니다. 권민수 두 점! 오, 네. 온전히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득점입니다. 권민수 자, 차근차근 점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행운이 굉장히 따라줬던 네. 득점이었고요. 아, 지금도 안쪽에 김도윤을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두 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30대 13. 자, 높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골 밑으로 빠르게 가는 공을 끊어줄 선수가 지금 KT에서는 없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점을 쉽게 하는 모습이 있고요. KT는 공격 하나하나 장면을 통해서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춰봐야 되겠죠. 네. 권민수 돌아 나왔습니다. 오른쪽을 파고듭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민수 선수가 네. 아, 슛의 힘도 굉장히 잘 실려 김도윤. 있어요. 김도윤 쉽게 올려놓습니다. 네, 이효석이 한번 시선을 줘봤고요. KT가 올라갑니다. 백보드 뒤쪽으로 향합니다. 이 장면이었죠.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스텝을 밟으면서 쉽게 올려놓는 모습. 이와는 상반되게 권민수는 이를 악물고 한번 드리블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양팀의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양 선수의 표정이었습니다. 권민수 점퍼. 아, 방향 좋았는데요. 네, 하지만 공이 약간 길었습니다. 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백지용 앞쪽에 김도윤 해맑게 웃으면서 이번엔 놓쳤어요. 이지석 역시나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김도윤 에어볼. 자, 지금 LG 선수들의 집중력이 지금 떨어져 보입니다. 네, 이지석 두 점 짧았어요. 김도윤 직접 가겠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몇 개의 슛을 시도를 김도현 결국에는 네. 집념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LG와 KT 경기 36대 13으로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높이에서의 열세도 있었지만 KT로서는 지나친 권민수 선수의 의존도가 조금 격차를 많이 벌리면서 아쉽게 됐지만 네. 자,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주말 리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LG가 KT의 높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KT의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경기 LG의 높이에서 많은 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LG의 김도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윤 선수 오늘 승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못했고 팀이 잘해서 이겼습니다. 아 경기 좋아요. 중반에 골밑슛을 많이 성공을 시켰는데 자유투를 놓치고 나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유투에서 좀 아쉬웠나요?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웠나요? 네, 안 들어갔어요. 그게 아쉬워요. 아 자유투에서 좀 욕심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다면 경기 막판에는 골차스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어요.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졌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네. 아 그렇습니다. 뒤쪽에 많은 LG의 선수들이 나와 있는데 네. 오늘 경기 마지막으로 LG의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승하고 서울 가자. 파이팅. 알겠습니다. 우승하고 서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손 선수 LG의 김도윤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윤동욱 선수의 패시...